이제 24세트 중 10번째 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카우퍼 선수도 자신의 촉으로 공략을 하는 세트다 보니까 다득점을 한번 노려볼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둘이 경기를 하면은 내가 초구 잡았을 때는 득점하고 또 배치를 보고 수비도 좀 고민하고 이러면서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은 자기 공의 색깔이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뒷선수의 공이 어떤 공인지 확인을 잘 하지 않고서는 네. 사실 수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득점됐습니다. 2연속 득점. 평범하게 구사를 하지 않고 약간 잘라치는 하단의 당점을 사용했던 옆돌리기 공략. 우선은 좋게 득점이 됐습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 시도. 네, 성공. 앞선 세트에서 이제 옆돌리기 연속 기회가 왔는데 한번 이제 놓치는 장면이 있어서 옆돌리기 컨디션, 분명히 이제 옆돌리기 컨디션이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게 빅볼 형태로 서서 편안하게 확률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두께 당점이 예민할 때 그걸 맞춰내는 재미가 분명히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옆돌리기에서 실수하는 날은 사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날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뒤돌리기로. 지금 초구 공략해서 4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아린 카우퍼. 방금 뒤돌리기 상당히 좋은 공략이었죠. 조금은 난해한 형태의 뒤돌리기 공략을 우선은 잘 해주면서 계속 득점 행진 이어나가고 네. 있습니다. 첫날 이 아린 카우퍼 선수가 이제 7세트 때 자네티가 이제 10대 7대 7로 세트를 한번 따냈잖아요. 그때 좀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네, 6이닝 접전 끝에 좀 아쉽게 자네티에게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빗겨치기로 길게. 네, 좋아요. 네. 이런 흐름일 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또 점수가 짧기 때문에 점수를 낼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 최대한 득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번 옆돌리기도 두꺼운 두께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자, 회전은 많이 빼고 두꺼운 두께. 좋습니다. 네.